이제 윤상 씨는 이제 성선설 같은 거죠. 이제 착한 아빠의 마음, 해방 놓고 싶지 않은 마음. 네네네. 규현 씨가 다행히 심사위원이 아니라서 규현 씨는 거꾸로 되게 해방 놓고 싶어하는 프로그램 보시면 아마 나올 텐데요. 네네. 제가 한 그 중간쯤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니야 노래를 좀 더 잘해야 되는 거 아니야 하면서도 아 둘이 이뻐 보이니까 막 이게 약간 그런 갈등이 있었고요. 아 내가 만약에 가수 아니라 참가자로 나섰으면 나도 행복하게 잘 살 수 있지 않았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되게 출연자분들이 되게 매력 있고 잘생기고 이쁘고 막 보면 기분 좋아지는 분들이 섭외가 돼서 너무 다행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듀엣이라는 게 혼자 하는 게 아니잖아요. 대단히 매너가 중요하고 상대가 떨거나 힘들어할 때 내가 든든하게 받쳐주게 느껴지거든요. 그런 상대를 좀 케어하는 그런 것도 되게 중요할 것 같고 일단 첫 라운드에서는 조금 우리가 너그럽게 진행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근데 이제 결국엔 우리도 결국 떨어뜨려야 된다는 게 이제 점점 더 어려워지겠지만 그렇죠. 이게 만약에 우승하면 뭐 10억을 가져간다던가 뭐 자동차를 받아간다던가 뭐 이런 게 아니라 둘이 만나게 되는 건데 1라운드에 그것까지 뺏어버릴 그러니까 웬만큼 큰 실수를 안 하면 에이 10억을 가져가면 안 되지 약간 이런 거면 약간 좀 더 하겠는데 그렇게 연습했는데 둘이 한번 못 만나게 해주는 게 좀 그래서 1라운드 때는 아무래도 마음을 독하게 먹기가 쉽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막 그 리허설도 물어보셨지만 처음 봤어요. 그럼 그 동선을 다 따로 해야 되니까 여자 출연자 들어가는 경로, 남자 경로 그러니까 그게 되게 쉽지 않았을 것 같더라고요. 왜냐하면 만약에 떨어졌는데 보고 싶어서 뛰어가갖고 한번 얼굴이나 봅시다 하고 이렇게 하면 그냥 보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난 그냥 집에 갈래 한번 보고 근데 이제 그런 경호원도 계시고 예 그렇게 뛰어오면 바로 이렇게 가격을 하는 그래서 그런 보안 뭐라 보안까지는 아니지만 그런 관리하는 게 컨트롤 통제하는 게 되게 쉽지 않았을 거란 생각이 드는데 어쨌건 1라운드는 좀 아 좀 만나게 해주고 싶다 이런 마음이 좀 더 컸던 것 같아 솔직히 그래도 분명히 떨어진 분들은 있습니다만 네 그렇죠 아 정말 공정